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 하면 전조 증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경도 인지장애라는 증상이 먼저 생기고 그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경도 인지장애 자가 진단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경도 인지장애가 아니라 그 이외에 또 우리 간과하기 쉬운 의외의 치매 위험 신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치매 위험 신호 다섯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자, 간과하기 쉬운 의외의 치매 위험 신호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바로 어느 정도냐면 30분 이상입니다. 자, 서울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상 약 2,9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잠자리에 들고 나서 잠을 빨리 이루지 못하고 30분 이상 걸려서 잠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요. 4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잠잘 때 빨리 잠드는 분들이 혹시 또뇌 기능이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악몽을 자주 꾸는 증상입니다. 자, 미국 하버드 대학 정신과 교수인 앨런 홉슨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뇌로간 산소가 부족해질 때 악몽에 시달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뇌로간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질병 중에서 부정맥이 있잖아요. 심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격을 받거나 쫓기는 꿈을 자주 꾸는 경우에는요. 뇌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자주 꾸는 분들이 파킨슨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을 너무 자주 꾼다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치매 위험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계산 능력입니다. 특히 돈 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인데요. 미국 듀크대학교 연구팀에 연구한 자료 보면요. 55세에서 90세 사이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뭘 테스트했냐면 돈 관리 능력을 테스트해 봤고요. 그와 함께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 응집도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뇌 속의 찌꺼기입니다. 신경 찌꺼기죠. 그래서 독소를 작용을 하고 이것이 많이 응집되고 쌓이다 보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해 봤더니 확실하게 돈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즉 쓰고 돈을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 응집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돈 관리하고 그런 쓰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한다면 이것도 치매 위험 신호로 하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낮에 꾸벅꾸벅 조는 증상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약 12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낮에 잠이 쏟아져 갖고 꾸벅꾸벅 조는 증상이 있는 분들을 뇌 영상을 찍으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상태를 측정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이 뇌신경 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치매 위험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바로 한 발로 서서 20초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뇌 속에 어떤 미세한 출혈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큰 증상이 없이 그냥 작은 증상 아니면 증상이 거의 없는 미니 뇌졸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은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요. 혈관성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도 하나가 치매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과하기 쉽고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의외의 치매 위험 신호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30분 이상. 두 번째는 악몽을 자주 꾸는 경우. 세 번째는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돈 계산이 안 되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낮에 꾸벅꾸벅 조는 증상이 심한 경우. 다섯 번째는 한 발로 서서 20초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치매에 대한 검사도 좀 해보고 또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뇌 기능으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